FX는 절대값이 붙어 있네요. Y는 K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보기에서 고르시오. C는 음수다, 그죠? 그 다음에 AB, 요 두 개는 양수고. 자,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 되다, 그죠? 일단은 뭐, 마이너스 2X 저거를, 요거 마이너스 2, X 마이너스 1, 변형을 해야 되죠, 이렇게. 그 다음에 플러스 2, 마이너스 2,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,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. 자, 요렇게 되고,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, 되고, 마이너스이니까 여기. 마이너스 2, 그 다음 1. 1. 정근선 이렇게 되고, 그래프는 여기 마이너스니까, 자, 이런 식으로 되고, 그 다음 0,0 지나야 되니까, 자, 이런 식으로 그리지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절대값이 붙어야 되니까, 이제 절대값이 붙죠. 이런 식으로 붙으면은, 자, 이거 마이너스 2가 2로 끌어올려주고, 정근선 그랬던 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. 이런 식으로 되고, 그 다음 있는 거 여기 요렇게 끌어올리시지. 그럼 요런 이제 필요 없죠. 요런 지우고 자, 이런 식으로 됩니다. 그럼 뭐 이것도 필요 없죠. 됐죠. 이런 그래프가 되고, 이게 바로 FX가 되죠. 그렇습니다. 이렇게 됩니다. 그럼 K가 2보다 클 때, 2보다 그 교점의 개수는 이랬죠. K 2보다 큰 거는 지금 여기죠. 크잖아요, 그죠? 그러면 교점이 두 개다. 기억 맞습니다. 그럼 A, B, C를 만족하는 같다. 함수값이 같네요. C 같은 경우는 음수잖아요, 그죠? 음수 지역에 있고. 그럼 FC. 그 다음에 B하고 C. 자, 이거 뭡니까? 이거 동시에. 세 군데서 만나야 되잖아. 세 군데 만난 데 있습니까? 없죠? 그럼 이거 안 됩니다, 그죠? 안 되네. 그 다음 보면은, 뭐냐면, FA는 FB래. FA와 FB가 같은 곳은 여기에서 있을 수 있죠, 이게. 양수니까 두 개, A하고 B가. 여기 있을 수 있죠? 그럼 여기가 A, 그죠? 여기 B 하면 FA, FB가 되잖아. 그러면 이게 넣는 곳을 해야 되는데, 자, 지금부터 이게 또 나눠야 되겠죠? X가 0보다 작다. 0보다 작은 범위는 그럼 이게 X 마이너스 되고, 분모 마이너스 될 거잖아요. 근데 마이너스, 마이너스, 마이너스니까 음수죠. 그럼 마이너스부터 넣어야 되죠. 그럼 이렇게 되지. EX. X 마이너스 1로 돼야 되고, 그럼 0 이상 X가 1 미만이다. 1 미만이죠. 자, 0 이상 1 미만. 자, 요 사이죠. 요 사이에 있을 때는, 여기가 x가 이게 양수고 음수잖아요, 그죠? 분모는. 그러면 음수는 플러스죠. 그냥 그대로 나와야지, 이렇게 절대값 벗길 때. 그다음 이 구역 있죠. x가 1 이상일 때. 아, 그1 이상인데 1은 하면 안 되겠다, 그죠? 이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건 착 빼고 1보다 클 때. 1보다 크게 되면은 여기 이거 그러니까 여기 그 x가 양수되고 이 양수되고 그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돼야 되죠. 그러므로 이 요거는 좀 여기 해당되죠. 그 다음에 요거는 누굽니까? 여기 해당되죠. 식이. 자, 이거는 여기 해당되잖아. 자,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러므로 A는 여기에 대입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2a A-1이 되고, B는
이게 대비되죠? 2b, b-1. 이렇게 제하고, 이렇게 곱하면은, 마이너스 ab 플러스 a는 ab 마이너스 b가 됩니다. 우변으로 이항했다 치면은, 2ab는 a 플러스 b. 양변을 ab로 나누면 2는 b분의 1 플러스 a분의 1. 그죠? 이게 p가 되죠. p는 2가 됩니다. p가 2가 되고, 그 다음 이거 C하고 A가 같다. 그 C는 0보다 작은 데 있고 A는 있으니까 뭐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네. 여기 갖고 이 A가 여기 있다 치면 되지. 같은 여기 있다 치면 되지. 이렇게 하면 되죠. 그렇게 되면은 이 A가 여기 있다 치면 되는 거고. 그러면 FC하고 FA 같잖아요. 그럼 이 C는 여기다 넣어야 되지. 그럼 C-1은 A는 여기다 넣으면 되고, 마이너스 2A. 그 다음에 A-1. 이렇게 되죠. 되고, 이렇게 곱하면은 AC-C는 마이너스 AC 플러스 A가 되고, 이항하면은 EAC는 A 플러스 C가 되고, 그 다음에 양변을 AC로 나누게 되면은 2는 C분의 1 플러스 a분의 1 됩니다. 자, 이게 q가 되죠. pq 곱하면은 2 곱하기 2니까 4 되죠. 옳은 것은 보기에서 옳은 것은 기역 디귿이 되겠죠. 기역 디귿.